기억에 남는 대사나 어떤 장면 같은 거. 저희 연극에 그 법정신이 나오거든요. 이 동작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? 네. 아. 자, 송혜국 배우님 준비되셨으면요. 자, 씬 22. 액션! 피고인 안중근은 검찰의 기소를 인정하는가? 나 대한국 독립군 중장 안중근은 개인의 자격으로 이 통옥을 저격한 것이 아니다. 개인적으로는 아무 감정이 없으며 68살의 노인을 처단해만 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교만과 탐욕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결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.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제국의 원로로서 바르게 행동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욕심으로 동양 3국에 대해서 10가지 대죄를 포함했으므로 대한국 독립군 중장의 이름으로 처단했다. 그 죄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제국 침략, 명성황후 시해, 고종 황제를 제 마음대로 폐위하고 함부로 대한국 군대를 해산시켰으며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를 받길 바란다는 거짓말을 퍼뜨려 세상을 속였으며 나는 전투 중에 적장을 죽이고 사로잡힌 전쟁포로니 일본법으로 나를 재판할 수 없다. 헤이그 만국 공법에 의하여 나를 대우하라. 여기까지. 우와! 우와! 야! 우와! 야, 이거 앉아 있었으면 무조건 킬입니다. 킬입이야, 킬입. 아, 박수. 야. 딱 하시고서 지금 선생님 눈빛이 굉장히 좀 탐나는 배우를 보는 어떤 연출가. 아니, 저는 그 눈빛을 봤어요. 아, 이게 연기구나. 배우게 되는. 아니,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타고난 재능, 피나는 연습,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만주벌판을 독립투사들을 발로 참배하고 다녔던 세월이 보이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재능이나 막 연습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몸에 새겨진 거죠. 그래서 대체 불가네. 이 부분은. 그러니까. 너무 감동적이었어요. 아유, 부끄럽습니다. 아. 저를 이렇게 있게 해주셨는데 그 정도 보답을 해야죠. 멋있다. 진짜 애국자서. 지금 애국하는 길은 아내한테 잘하는 거예요. 마무리 또 훌륭한 거죠. 이 얘기도 혹시 디렉션을 받으신 겁니까? 매일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아니. 여보 사랑해. 여보 사랑해. 굉장히 무서운 하루 같아. 여보 사랑해. 용돈 좀 올려주세요.